여러분이 마셔본 가장 비싼 커피 얼마인가요? 코피로아, 블루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커피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전세계 0.1% 커피만 출품되는 그런 대회에서 1등을 한 농장의 커피입니다. 바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라마스투스 패밀리가 운영하는 엘리다 농장의 커피이죠.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하지만 커피를 업으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농장입니다. 지구상 상위 0.1% 커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파나마의 대회에서도 1등을 여러 번이나 한 그런 농장인 것이죠. 2022년도에는 자기 농장의 커피만으로 옥션을 열어서 경매 가격이 무려 1kg에 13,28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로 거의 1,800만원, 한 잔에 100만원이 되는 그런 커피를 만들어낸 농장이죠. 이 커피의 이름은 파나마 엘리다 아구아카띠오 허니입니다. 앞쪽에 나오는 파나마 엘리다는 나라 이름과 농장 이름이고요. 중간에 있는 아구아카띠오라는 것이 이 커피가 자라난 구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이샤가 품종 이름 허니라는 것은 커피가 가공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아구아카띠오는 재밌게도 아보카도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지역에 아보카도 나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아구아카띠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 2000m 이상에서 자란 커피들인 것이죠. 최근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커피들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고도입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고생할수록 맛있어지거든요. 높은 고도에서 커피가 자라게 되면 일교차가 크다 보니 열매가 천천히 익어가게 됩니다. 천천히 익어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커피가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커피는 더 복합적으로 맛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고도가 너무 높게 되면 추워서 커피가 얼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도가 높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커피가 자랄 수 있는 면적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도가 높다는 것은 희소성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자랄 수 있는 커피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사실은 좀 이해가 가시죠? 초반에 파나마에서는 게이샤가 1700m 정도 고도에서 많이 자랐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커피 프로듀서들은 알게 된 것이죠. 커피를 더 높은 곳에 심으면 훨씬 더 복합적이고 맛있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씩 더 높은 고도의 커피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2000m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고도에 심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가 얼어 죽게 됩니다. 커피가 얼어 죽지 않으면서도 가장 높이 자랄 수 있는 고도가 지금 파나마에서는 2000m에서 2100m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자란 이런 커피들은 굉장히 맛이 좋지만 그만큼 양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아구아카띠오가 2000m 이상에서 자랐으며 1년에 단 3kg만 생산되는 커피인 것입니다. 이 커피는 처음 출품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늘 대만에서 가져갔습니다. 국제적인 옥션을 통해서 가져간 것이죠. 단순히 농장에서 가격을 붙인 것이 아니라 전세계 바이어들이 직접 경합을 펼쳐서 그 커피의 맛에 대한 가격을 시장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022년도에는 13,286달러였던 것이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1kg에 거의 2,000만원, 원두 하나에 거의 만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커피입니다. 이게 커피인지 보석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올해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1kg에 13,518달러, 하나로는 1,860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이 커피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기록이 탄생한 것이죠. 2024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에 대한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커피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자랑스럽게도 바로 한국의 로스터입니다. 바로 저희 블랙로드 커피입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리하여 2024년 9월 19일부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구매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양한 매스컴에서 한국에서 이 역사적인 커피를 가져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커피의 맛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내려왔습니다. 국내에서 저희만 이 엘리다 농장으로부터 아구아카띠오 샘플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단 다섯 업체에게만 주는 샘플이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00만원짜리 커피.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진짜 일반적인 아메리카노보다 1000배 더 맛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1000배 더 맛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커피는 제가 태어나서 마신 커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커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 커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옥션이 진행되기 바로 전
추석에 저는 블랙로드에서 커피를 거의 4시간 동안 맛을 봤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것을 제가 구매하는 게 맞는지,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아서 받고 싶다가도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지, 가격이 얼만큼 올라갈지도 불확정적인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해야 될 일이다. 뭔가 이 커피를 한국에 가져와서 좀 한국의 위상을 높여보고 싶다. 진짜 미친 맛이긴 한데 한 잔에 100만원? 정말 한국에 이 커피를 마실 사람이 있을까? 이 커피는 전 세계에서 마셔본 사람도 손을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보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구아카티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향들이 들어있다. 저도 마셔보면서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갔습니다. 요즘 바샤커피에서 커피를 정말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평을 들어보면 왜 비싼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아구아카티오는 정말 환상적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피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하이엔드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사실은 올해가 아니면 제가 이 커피를 한국에 가져올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싼 하이엔드 커피 시장이 이제 막 생기고 있고 미국에서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비싼 게이샤 옥션들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 같은 흙수저가 이런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일 낙찰을 끝내고 많은 커피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정말 미친놈이다. 네, 저도 사실 제가 잠시 미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꼭 받고 싶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정말 순수한 이유입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 맛 안 보셨죠? 진짜 이 커피를 맛보시면 눈이 돌아갈 만큼 굉장히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점수로는 정말 100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커피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맛있는 걸 맛보고 나면 사람들한테 맛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타이틀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그리민 바이어들이 약간의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산지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커피를 맛보고 샘플링도 정말 많이 하면서 정작 구매는 잘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국에도 이렇게 비싼 커피를 구매하는 브랜드가 있고 한국 사람들도 정말 좋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전 세계 농부들에게, 커피 프로듀서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우리가 고급 취향을 가지고 좋은 커피가 많이 판매되는 나라라고 해도 정작 이런 행동과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사건 하나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커피들의 폭이 조금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 커피를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경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이 커피가 한국에 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에 들어오기 힘든 커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2024년 딱 올해에만 허락된 기회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 솔직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짓을 하나 더 할 건데요. 이 아구아카티오 진짜 싸게 판매를 할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이 아구아카티오는 첫 번째로 11월 블랙로드 성수에서 하는 커피 전시에서 여러분들이 맛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커피 하나만이 아니라 올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대회 버라이어티 부문에서 1등을 한 블랙문 농장의 치로소를 에피타이저로 그 전시에서 제공을 할 것이고요. 메인 커피로 아구아카티오. 장담합니다. 지구상 최강의 라인업이 아닌가. 엄청난 커피 전시의 예매는 10월 20일 저녁 6시에 오픈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 카페쇼에서도 저희가 유일무이라는 컨셉으로 엄청난 커피 4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구아카티오, 두 번째는 블랙문 모카, 세 번째는 에스메랄다의 바예, 네 번째가 유게니오 이데스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아구아카티오는 서울카페쇼에서 20잔 정도만 한정판으로 판매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설명드린 블랙문 모카는 정말 생산과 재배 가공이 너무 어려운 커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kg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양이 적다 보니 올해 버라이어티 부문에서 1등을 한 치로소보다 더 맛이 좋음에도 출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단 1kg만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에스메랄다의 아구아카티오입니다. 에스메랄다에서 2000m 이상에서 자란 바이어 워시드를 2kg만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유게니오이데스는 아라비카의 조상 같은 커피이죠. 몇 년간 구하려고 하다가 드디어 올해 구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오늘 말씀드린 이 전설적인 라인업이 완성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올해 카페쇼 하면 그냥 저희 부스로 먼저 달려오십시오. 달려오셔서 커피 한잔 하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이득이실 겁니다. 다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 카페쇼에서 저희 부스를 가장 끝으로 보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가장 끝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10월이 지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